있어요. 요거는 히비스커스 차. 꽃차입니다. 여기는 쌀밥이고요. 요 김치찜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보고 오실게요.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우선 국물. 아, 맛있다. 이거는 청양고추 5개만 넣고 캡사이신은 안 넣었어요. 신라기랑 같이 먹어야 돼서. 만들 때 표고버섯을 넣어갖고 약간 표고버섯이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더라고요. 육수를 만들어준다 그래야 되나? 맛있어요. 손좀 쓸게요. 밥에다가 돼지고기 촥 올리고 김치. 맛이 있죠? 아, 고기 진짜 맛있다. 청양고추에 콩나물 올리고 김치 이거 올리고 너무 큰데? 들어갈까요? 아니면 고기랑 김치만. 예. 딱 맛있다. 김치찜을 하려고 일부러 김치를 하루 밖에 내놨어요. 맛있어.
국물 싹 묻혀서 거기에 꺼내 주세요. 김치 주세요. 물에 면 이베리 꼭돼지 분명히 돼지고기인데 소고기 맛이 나요. 신기해. 어서요. 표고버섯 느낌 잘했다. 표고버섯이랑 콩나물 넣었더니 김치찜이 되게 시원했어요. 와.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와, 뭐 제가 잘했다가 아니고 이베리코 흑돼지랑 표고버섯이랑 콩나물 들어가고 김치를 하루 숙성해서 넣었더니 좋은 재료만 들어가고 맛있는 재료만 들어갔어요. 진짜 맛있네요. 시원하고 맵진 않아요. 캡사이신 안 넣었어요. 청양고추만 5개 넣었고 맵진 않고 진짜 콩나물이랑 표고버섯이 한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베리코 흑돼지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고소했고 약간 진짜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 같아요. 비린내는 전혀 없고 여기에 비린내 잡을 만한 건 능기 없거든요. 그런데도 비린내가 전혀 없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. 중국당면은 사랑합니다. 자,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네요.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시고요. 내일도 즐겁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또 가볼게요. 안녕. 모두 사랑해요.